얼굴 누배, 공부 누배. 누배? 누적배꾼이. 얼굴 보니 상위 몇 프로 야, 컨설턴트니까 누적배꾼이 개웃기네. 어, 상위 몇 프로. 객관을 봤을 때? 외모 상위? 솔직히 말해도 돼? 먹고 싶은 거 있나요? 그 스테이크가 있어. 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체크살. 오, 그렇게 좋은 거를 먹는다고? 아니 근데 스테이크 집이 다 닫았다. 좀 먹고 싶은데. 아, 치킨 어때? 치킨 피해줘. 어제 먹어가지고. 아 그래? 아, 딴 치킨만 거. 좀.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면. 초밥으로 좀 옮겨볼까요? 아 좋지. 회 아싸리 그냥. 나 회 개 좋아해. 딱새우회 어때요? 어 진짜 너무 좋아. 해물찜. 좋아. 오 맛있겠다. 아 진짜? 아 진짜. 다 좋아. 야, 무슨 뭐 하는데 그냥. 근데 여기 다 어른들이야? 회면 소주 아니면 어떻게 알지? 잼비들이야. 나이대 봤지? 상당히 어려. 근데 채팅은 막 팬 어. 써주지. 채팅은 내 자신을 변장할 수 있는 아, 거야 순간. 들어서 안 돼. 어. 아 귀여워. 막갈국에서 민영 씨 좀 인스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좀 놀랐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진짜 옛날로 가는데? 중간에 약간 건달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제가 제일 친했던 대학교 친구인데. 아니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여기서 확 이미지가 어 완전 근데, 선생님에서 갑자기 불량배가 돼버리니까. 아니 근데 얘가 그 힙합 동아리를 하는 친구야. 나는 이러고 안 다니는데 이제 졸업사진으로 하나를 찍자 해가지고. 아니 이건 진짜 이거 아, 이거 뭐 영화 어렸어. 어른들은 몰라요 이거. 아니 박화영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 네, 감성 이게 와 졸업사진 약간 힙하게 찍자 해가지고 교육으로 카테고리 한 것 자체가. 근데 아래 이제 건달 사진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여러분들 약간 아, 좀 근데, 근데. 그러니까 옥에 티가 있어 보이네. 아 요게 약간 티네. 네. 어, 약간... 몇 시에 자요 보통? 보통 2시에 자는 것 같은데? 지금 2시인데요? 뭐 가끔 한 4시에도 자요. 근데 코로나 전에 술집이 한 4시까지 했어 평균적으로. 그치. 그러면 한 4시까지 달리다가 잤죠. 아 주량이 좀 세? 근데 나 주량 넘어서도 잘 마셔. 미미미는 주량 자랑 곧 나온다는데? 근데 너 막 약간 한 청아같이 분위기 있게 청아 한 두 잔 마시나?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약간 세 병? 진짜 절대 세 병 못 마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사는 어떻게 돼요 본인? 저 주사 없어요 무제한. 아 너 미쳤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그냥. 검은티 줄까? 어 어 소통 부탁드려요. 와 맛 어때요? 맛있어요. 너 한 대 약간 맵겠는데? 나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거 뭐 못 먹는 수준이 없죠. 다 먹습니다. 장군 태 먹을 거 같니? 그러니까 뭐 다 잘하네. 아니 못하는 게 없네. 근데 만능이야. 맥가이버 수준이야. 둔감해 다. 그러니까 얘가 좀 둔감해요. 근데. 맞아 뭐, 그러니까 둔감해요. 난 여자애랑 카톡하네 갑자기. 그려. 말투가 똑같아요 카톡이. 그려. 그려. 어. 구수해. 민은 또 카톡이 엄청 간결해. 어깨야. 유유 그리고 무슨 슬래시를 엄청 많이 쓰잖아. 슬래시 슬래시 9시에 보자. 슬래시. 사실 이게 내가 봤을 때 강민철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 범주 그 서술 범주를 나눈 걸 비누모가 가르친단 말이야. 카톡을 나눠. 아, 근데 카톡 범주를 안 나누면 너 입에 가시가 돋쳐. 그러니까 얘기가 끝나면 난 두개빠 하고 들어가. 이거는 정확하게 민철 쌤 영향은 맞아요. 팩트야 이거 맞긴 맞아. 일단 그러니까 자꾸 본인 닮았다 연예인 봤을 때 사실은 은근슬쩍 입꼬리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개좋지 나야. 행복해요 사실. 가장 좀 그 비교됐을 때 좀 기분이 좋은 연예인 누가 있어요? 제일 기분 좋은 거? 다른 사람은 많이 없긴 해. 거의 조이 얘기. 조이 진짜 예쁘지. 그러니까 조이 진정하고 진정하고. 아 롤 조이 말하는. 롤 조이. 롤 조이도 예뻐. 감자. 근데 감자 너무 찰떡이야. 아 저는 감자는 마음에 들어. 왜냐면 어 진짜? 유명하신 그 스튜디오 선반님이라고 계신데 근데 이제 오이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 월클드라는 게 붙여준 칭호예요. 근데 감자는 사실 원형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서울대식으로 분석을 하죠? 되게 불규칙하잖아 형태가.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조금 그만큼 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적응력이 있다. 아 그래도 잘생겼던데 잘생겼다는 말이 조금 더 많아. 다들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다는 물도... 말보다는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긴 해서 난 솔직히 엄청 오 진짜? 난 부모님한테 감사해. 나는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얼굴? 더 잘생길 필요도 없어. 그래 아예 정우성 갈 거 아니면 내가 근데 여기서 더 잘생겨서 뭐하냐 다른 이렇게. 능력치 어. 있는 게 낫지. 아예 어 공유 얼굴 100분이랑 성적 100분이랑 바꾸라 하면 바꿀 거야? 성적? 응. 뭔 소리야 성적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무조건 얼굴이지. 아 진짜? 그러면 고대를 버리고 응. 얼굴 누배 공부 누배 누배? 누적 100분이 얼굴 보니 상위 몇 프로야 야 컨설턴트니까 누적 100분이 개웃기네. 어, 상위 몇 일단 고대니까 학력은 상위 1%가 되잖아 문과로. 그치 그치. 이제 외모는 몇 프로라고 보시나요? 외모? 우리나라? 난 솔직하게 여러분들 객관을 봤을 때 외모 상위?
아, 저 55 한 사람들 진짜 딱 말할게. 나 진짜 네 얼굴 궁금하다. 딱 돼. 아니, 55이라면 반이 안 되잖아요. 0.1에서 7, 80까지 아주 다양해. 나 전 솔직히 말해야 돼? 나 15 본다. 오, 15? 아, 근데 진짜 되게 솔직하다. 진짜 솔직히 얘기한 것 같아. 고3으로 돌아가서 성적 내신 평균 1월 VS 성적. 아니, 나 원래 평균 4점대야. 나 원래 내신 4였어. 내일 또는 안 봤구만. 난 원래 4.1이야. 외대부 4.1? 외대부 4.1. 딱 고대선이네. 서울대 젖잘사라임. 야, 민영아. 발언 자체가 컨설턴트화 돼 있네. 개웃긴 여러분들. 썼지, 서울대. 썼지. 딱 한 4.5까지 쓸 거 아니야, 서울대. 오! 그 젖잘사라임. 그래, 4.5에가 붙었어, 자전을. 어, 진짜? 아, 걔가 자전. 수학을 잘해. 아, 그래, 가끔 이렇게 붙으니까 또 써주는 거예요, 4.5까지. 진짜 일 중독됐구나. 근데 방송에 진짜 유쿨에서 몇 번 해본 거 같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생방을 또 빨리 적응해. 재밌는데? 그리고 너가 다 해주니까. 유니버 친구들 또 끼가 많아서 여러분들. 아, 진짜 얘네가 한 명 한 명 다. 미미미 컨텐츠 중에 본인이 생각해 제일 재밌는 거. 이거 보고 진짜 안 웃을 수가 없다. 재미만 따졌을 때. 그 친구 줌 소개팅. 아, 다원이? 응. 남자분 이름 뭐더라? 재훈좌. 어, 재훈좌. 와, 80만 좋아했어. 재훈좌 눈빛이 미쳤어. 아니, 약간 반쯤 도라이있어 그분도. 도라이를 좋아하네. 도라이를 좋아하는구나, 너.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였냐면 그 중독서실에서 초대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어. 근데 사실 그 친구들 말고도 그 컨텐츠 즐기는 사람이 많잖아. 너무 이 친구들한테만 조명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몇 했었던 거야. 그래서 따로 원래 막 포크쇼도 하고 좀 부르려 했는데 너무 여러분들 하면은 다른 친구들 좀 약간 소외되고 그래서 요즘은 중독보다는 약간 줌든벨 이런 걸로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줌든벨은 그 포커싱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중독은 독서실을 가져와 스트리머 탄생실 뭐 이렇게 메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예전에 원래 중독서실은 진짜 공부했다면서 어 그냥 진짜 교재를 보고 내가 그 교재에 대한 썰을 풀었어. 뭐 해법 수학이면 아 예전에 뭐 중학교 때 해법 수학 다녔었는데 그렇게 재미를 했는데 갑자기 어둠좌라는 말도 안 되는 애가 나오면서 어? 공부하는데 어둠으로 바뀌는 갑자기 얼굴이 세 개가 나와. 그 사람이 모든 걸 탄생시켜.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 나도 해봐야지. 나 이거 해서 갑자기 막 골룸으로 변신하고 막 갑자기 얼굴이 없어지고 막 살이 세 개가 되고. 줌 상담소는 슴슴한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난 진짜 여러분들 요거만큼은 재미보단 정보로. 아 미안. 줌 아바타 소개팅 괜찮아? 아 누구랑 하지? 아 남자가 없어 남자가. 어, 아바타 소개팅 남자가 같아. 없어. 따우 쌤 너무 친해서. 따우 쌤 약간 가족이야 나와서. 가족. 안녕 얘들아. 따우야. 따우. 수학한 따우야. 나 맨날 놀렸는데. 안녕. 안녕 얘들아. 손을 되게 넓게 펴. 내가 소개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소개팅에서는 착각이야. 소개팅은 3단계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지 마. 소개팅 딱 이것만 믿어. 그래서 내가 개그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형님 재밌어. 민영 쌤 춤 잘 춰요? 저 대학교 때 춤 동아리 지원을 했었는데. 진짜 그냥 걔 강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거기 오디션 보면 3년에 한 명씩 떨어진대. 그냥 떨어졌어. 근데 약간 아까 그 건달 사자 뭐 약간 얼반 댄스의 하핀 현준급이거든? 전혀.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거친 짐승 한 마리가 그냥 들어있는 어, 그런 그러니까 곰 같아요. 성격도 맞아. 둔감하고 약간 그 보험사기 당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어 맞아 약간 서울대지만 서울대 같지 않아요? 진짜 공부자를 다행이야. 어? 어? 서울대예요? 약간 너가? 그러니까 교육학과예요? 때만 강의 찍고 싶은데 나 섭외해줘. 어떤 과목 원하세요? 아니면 강사 오디션을 열어볼까? 어, 괜찮다. 약간 슈스케처럼. 야 이거 컨텐츠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최고의 강사 뽑아라. 현우진의 대한말을 뽑아라. 재밌겠다. 강사 스타K. 왜냐면 강사분도 그게 있어. 아, 나 영어 문법 요거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잡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를 담는 거야. 어. 나 투부정사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어? 나 이차함수만큼은 한 시간 찍으셔가지고 하면 내가 재밌게 편집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게 막 고등학교 2학년이 지원해. 1필미션 어 그러면 또 레전드지. 어.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 근데 아직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어,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대형 컨텐츠 저는 원래 사실은 원래 생각하고 이거였어. 재수 종합반 드라마 거기 있는 사람이야 약간. 아 진짜? 어 약간 꽁트. 오 EP1 삼수생 그녀. 재밌겠다. 근데 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어, 대한민국 누구보다 연기 잘할 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뭐? 조조소도 본 적 있어요? 그니까 중소기업 꽁트를 했어. 되게 리얼하게. 중소기업은 사람이 적잖아. 그러니까 아~ 코로나 촬영이 가능해. 재수업 한 반에 60명인데 아, 그걸 맞아. 언제나 섭외하고 아~ 이거 어떻게 리얼하지가 않아. 재수업 들어왔는데 텅 비어있어. 6명끼리 얘기해. 이건 아,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컨텐츠 날아갔어. 아 코로나 아니면 하려고 그랬어? 우리는 4, 50만 이렇게 크면은 할만하던 것 같지. 왜냐면
그 조초소 그 컨텐츠도 이 과정이 30만 대 하셨으니까. 독재 학원을 배경으로. 근데 독재 학원은 또 맛이 안 살잖아. 안 살죠. 티키타카가 있어야 돼. 바글바글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서 힘들어. 그러니까 기숙을 빌리는 거야. 아... 기숙 쉬는 데를 빌려서 그때 거기를... 촬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바로 거기 촬영해버린 거야. 세훈 인원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 빌리는 거야. 뭐 강릉 이런 데 가서 그냥 때리는 거지. 올해 말에는 자랑할 수도 있겠다. 받아보면서 누구야 사랑해 하면서 야 너 몇 점이야? 아씨 야! 아씨 야 야 미적하면 다야? 이미 시작했어. 여주 누구야 여주? 여주? 정민영이요. 아 전 뚝딱거려서 안 돼요. 나는 컨설팅 할게 거기서. 그냥 까메오해. 까메오. 발령기. 시험 잘 봤어? 아니 국어 선생님 연기 어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야 쉬는 시간 끝났다 얘들아 빨리 들어와라. 그만 자고. 왜 선생님 틈 뭔 줄 알아? 어디까지 했지? 맞아. 야, 저번 시간 어디까지 했지? 맞아. 계속 몰라. 맞아. 절대 몰라 선생님. 맞아. 앞에 반장이 잘 속이잖아? 단체로 속이잖아? 맞아. 넘어가. 계속 그 단어만 해. 맞아. 3단어만 6개월 동안 해. 국어쌤은 영어. 아니 김영준은 나랑 약간 사랑 싸움 하는. 그래. 내가 약간 찐따 역할을 맡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영준이가 약간 스마트하고 약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약간 그런 스타일. 너무 잘하는데 약간, 약간 대가리 염색하고 놀던 애. 부유해. 고대 꼭, 갔는데 약간 서울대 가려고 약간. 꼭 금발머리 한 명씩 있어. 탈색한 애들. 그런 느낌. 병민이요? 아 오킹. 아 나와 주실까? 오킹 형은 뭐냐면 교관? 아니 자수생. 자수생. 근데 뒤에서 맨날 자. 그리고 괜찮다. 매점만 가. 매점 가고 맨날 축구 명단자. 명단자 돌린 사람 있잖아 뒤에서. 그러면 약간 그렇게 섭외하고. 개인적으로 다음 영상 예고. 아 제가 정보성이랑 떠드는 얘기를 반반 하려고 생각 중이라 다음 영상은 좀 대학생활 얘기? 아 약간 좀 캐주얼한 거? 그 다음은 또 이제 입시 얘기. 전략이 있네. 재생농수 나눠. 일단 고를 수준 아니고 살짝 네. 간을 보고 단짠단짠 감성으로 단짠단짠. 아 근데 일단 시간이 또 3시 넘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또 여러분들 계속 올라오니까 줌 상담소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내일 10시에 만나요 여러분들. 미바